다음 달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과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캐나다 연금제도 CPP, 캐나다 노령보장연금 OSA 등 양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들려주고 국민연금 수급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지난 1999년 5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면제해주고 노령보장연금 수급기간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더해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한인 동포, 상사 주재원들이 대상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오는 4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4월 4일 월요일 버나비 빌리지 뮤지엄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재외공관, 현지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